예, 4시 30분입니다. 좀 자리에 안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질의응답 순서를 어떻게 잡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일단 강의를 듣고 바로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은 먼저 그 생동감을 더하는 의미에서 하나 질문을 받아보고, 만약 안 계시면은 사전 질문을 차례차례로 살핀 후에 오늘 강의 들으신 현장 참석자분들의 질문을 추가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이 사전 질문은 강의 듣기 전에 넣은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후에 느끼는 질문하고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싶은 분은 지금 어떻게 손을 드나요? 지금 방법이 반응이 아니고 제가 기술적인 걸잘 몰라가지고 손을 듭니까? 아, 손들기. 그 저기 아래쪽에 메뉴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에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반응에 지금 제 화면상에서는 아래쪽으로 손들기라고 하는 이미지 클릭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스티븐 킴님이 지금 손을 드셨고 심재원님 손을 드셨는데요. 제 화면에 심재원님이 먼저 나타나니까 먼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스티븐 킴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말 들리죠? 네, 잘 네, 들립니다. 정말 이제 말씀 잘 들었고,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도 좀 방향도 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할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뭐 포획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용어를 쓴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결국에 피지털 커먼즈 같이 이제 커먼즈적 소사이어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플랫폼의 규모를 키우고 활성화시키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저는 개발 논리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디지털에 의한 자본 포획을 하면서도 이제 사회적 약자를 이제 보호한다는 취지는 결국에 퍼블릭 인터벤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려고 인터벤션 했지만 결국에 퍼블릭 이제 그 플랫폼을 활성화를 죽여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공유 경제, 공유 사회라는 그런 조직을 위해서 시민사회 역할을 굉장히 이제 저서에서 되게 강조하시는 걸좀 봤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서 어떤 면에서 시민사회는 그저 관념의 존재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책 페이지 158쪽에 시민공동체가 스스로 국가와 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과 자치에 의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 정부의 보조금을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이제 국제적인 시민단체도 많고 한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시민단체에서 투쟁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라는 그두 가지 질문입니다. 제가 중간에 끼지 않도록 선생님께서 바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커먼즈 얘기가 조금 논의가 책을 꼼꼼히 보신 모양이세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짚고 계신데, 사실은, 관심 분야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시민사회 얘기를 하면서도 처음에 이제 다중 얘기로 썼다가, 시민사회 얘기 쓰면서 저 스스로도 교정을 보면서도 그랬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커먼즈적 개념이 어쨌거나 오늘 그 강연에서 뭐 많은 부분을 그냥 얘기를 건너뛰고 중요한 얘기들을 못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공공의 역할,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역할들도 있고 민간의 역할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이제 이해 당사자 자원을 중심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은 이제 유무형의 자원들이죠. 데이터도 자원이 될 수가 있고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매개해서 그것의 공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공통재가 될 텐데 이제 그런 룰이나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위들이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공공이냐 뭐 사적인 그런 기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커먼즈를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의 어떤 자치적인 공동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공동 관리하고 그로부터 어떤 가치들을 호혜적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운동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냥 저는 개념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뭐 시민사회 하위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까지의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추상적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공동체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전과 다른 것은 자원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규율과 규칙이 있는 그리고 외부로부터 어떤 기업이나 외부로부터 어떤 침입, 인클로저의 침입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강하게 막아낼 수 있는 자치 규약들이 있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 얘기도 그래서 꺼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기존에 브로커에 의해서 독식되던 구조를 깨려면 브로커를 없애면 되겠죠. 그 브로커를 없애고 그 이익들이 균등하게 나눠질 수 있고 일부 이익은 플랫폼의 재생산이나 이때 플랫폼은 기존의 기업의 그런 독식 구조의 그런 그런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사례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고 아까 그런 라이선스 모델 그 지식 체제에서의 모델만큼이나 주류화된 플랫폼 모델 자체에 얼마나 강한 대항력을 가진 힘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커먼즈의 정확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도 사실 그 정도 수준에서 보아 왔던 것들인데 그 힘들을 어떻게 좀 더 대항력이라고 할 만한 큼의 것으로서 가져갈 수 있을지의 부분들은 뭐 숙제죠. 저한테도 숙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스티븐 김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도 그 같은 맥락의 질문이었는데요. 예. 저는 저 고려대학교에 이 그 저 공부학 박사 과정하고 있는 스티븐 김입니다. 여기서 하나 같은 맥락인데 이제 저도 물론 막스주의라든지 어떠한 그다음에 어떤 체제에 대해서 저항한다든지 하는 정신들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여기 출판사도 그런 개념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 특히 이 플랫폼과 같은 이런 과정 속에서 보면 예전에 기존의 시대보다 우리 디지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고 활성화가 안 되면은 불가능한 측면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사회의 디지털 협동조합처럼 개념처럼 이야기하자라는 부분들은 사실 좌파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논리라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방식에 관련되는 논인데요. 기존에 있던 방식이라 그러면은 뭐 그나마 유토피안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예, 오히려 막스주의하고는 조금의 거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의 체계에서 방어적 수세적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고 기존의 플랫폼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물론 취지가 좋죠. 그런데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을 우리가 아니면 기술의 현재 어때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사회과학적 가치들을 가지고 와서 껴맞추는 논의가 될 가능성은 없지 않은지 그러면 잘못하면 이상주의적인 과정으로 가거든요.
엄밀한 경쟁 사회에서 그릇된 좀 이렇게 조급한 이상주의적인 접근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문제점들은 우리 사회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 되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조금 더 힘들게 만들고 노동자들의 그런 열패감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쉽게도 피지털 커먼스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느꼈던 느낌은 구조와 시도들은 필요로 하지만은 구체적인 의미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싶어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 제가 볼 때는 논의의 필요성과 논리의 체제 모순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런 맥락에서도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와 이러한 그 저기 이제 피지털이라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접근들도 아직은 초창기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직 그냥 마케팅적인거나 브랜디적인 브랜드 이념적인 접근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은 과감하게 한번 질문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뭐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제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책이 모든 것을 하나에서 다 담아낼 수는 없겠죠. 뭐 그렇게 또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사실은 다른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교양서에 가까운 디지털의 배신에서 다른 그 칼럼들에서 실제적인 대안과 관련된 논의들을 했었지만 그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정리된 논의는 실천과 관련해서 없고 그렇죠. 그 지금 디지털 말씀드려보니까 피지털 커먼즈에 있어서도 전망에 대해서 얘기했지 구체적인 실천의 어떤 ABC나 강령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죠.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실험적이거나 새로운 그 플랫폼과 관련해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사례들에서 어떤 징후들을 읽는 방식들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피지털 커먼즈의 책의 의미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클로저의 새로운 징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자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일종의 경종의 의미로서 접근을 했던 것이고 그 경종은 사실은 구조에 대한 분석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회나 1, 2부에 있는 플랫폼 자본주의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이제 새로운 인클로저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디지털의 배신만큼도 논의들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안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책마다 가진 무게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커먼즈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커먼즈적인 대안의 구성과 관련한 그런 그 사례도 도시 커먼즈와 관련된 논의 안에서 조금 언급이 될 뿐이지 뭐 그 이상은 사실은 안 되고 있고 그런 지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상주의적 접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당연히 이제 뭐 전망에서 가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이고 현재 당면한 현재 국면에서 실천적인 대안들을 끄집어내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차원을 조금 저는 달리해서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기술이 항상 우리에게 보면 주어진 기술로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주어진 기술이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적 기술이고 주류화된 많이 쓰는 대중화된 기술 안에서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플랫폼과 관련된 커먼즈적인 전망에서는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기존의 상업화된 플랫폼을 가져다가 그냥 쓰는 방식들은 분명히 아니죠. 기존의 것들을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탈구시켜서 새로운 기술의 소통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체제화된 기술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를 산수를 짜고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는 방식들, 가져다 쓰는 방식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예전에 역사적 경험에서도 그래 왔었고 그
역사라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 미디어 고고학이라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역사적 탐색을 통해서 앞으로의 가능, 지금에 견주어서 앞으로의 방향들을 진단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과거에 그런 실험들이 있었죠. 말씀하신 그런 사회주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기술의 쓰임새들이 대단히 그런 기능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체제에서 가져오는 방식이죠. 자본주의적인 생산력을 가져오는 방식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패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중심 동력인 민간에서의 기업들, 주로 자본들이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술이고 있는데 지금은 플랫폼이 만들어낸 기술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역사적인 전철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회화된 소통 방식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들을 다 망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보면 플랫폼 기술의 창안이 필요하죠.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대안적 기술들의 창안들이 필요하고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봤던 게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미주나 서구에서 보면 그 유럽 쪽에서 고칠 권리 right to repair라는 그 것들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질감을 가진 물질 세계의 기술들도 예전에는 이제 자본주의 소비 문화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방식이었잖아요. 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없게 만들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래서 그에 대한 접근권을 막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국면들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시민력과 관련해서 보면 기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어디에 소셜 코딩이나 뭐 요즘에 시빅 해킹이나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는데 시민 단위에서 기술의 어떤 새로운 디자인, 설계 이런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비판적 제작도 제가 그래서 주목하는 부분이고 크리티컬 메이킹이라는 부분도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화된 자본 질서 안에서는 미약할 수 있겠으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이거나 혹은 잠재적인 그런 힘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아직은 미약할 수 있으나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대안적 질서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기술을 매개해서 그런 힘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조차도 주목하지 않으면 뭐 이 기술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가는 대로 맡겨두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적인 그런 발상이고 특히 기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인간의 의식과 몸과 모든 조건을 구조화하는 그런 현실에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저는 뭐 중요한 의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저항의 계기들을 현실에서 발굴해내고 그 상황들이 미약할 수는 있겠으나 대안적 전망과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이상주의적인 가치들이 포개지더라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본주의적 질서 안에서 메타버스 얘기하면 메타버스 얼마나 허황된 얘기입니까? 그런 개념들 만들어내는 것 자체,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지금의 현실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적이잖아요. 그래서 대안적 전망과 관련해서 개념화와 관련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전 질문이 지금 몇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 플랫폼 리얼리티하고 피지털 커먼스의 양상하고 뭐 위기와 대안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학수님하고 이현웅님은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참가 계셔서 지금 저 강의를 듣고 나서 발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가하고 계신가요? 신학수님, 이현웅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9번
그 메타버스와 피지털의 이거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신 김지연님 계세요? 예, 그냥 그 질문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아, 이광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좀 얘기를 그 이제 막판에 발표 안 해서 다 얘기가 좀 된 것 같거든요. 그 김 김지연 선생님 얘기는 예, 좀 된 것 같고 예, 개념과 관련해서는 얘기 안 해도 많이들 다들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은 대강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 그다음에 좀 오늘 주제하고 조금 뭐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미래의 일자리와 국민연금의 미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미래 일자리 어제 어디서 이제 그 과학기술자들 그런 대안적인 그런 모임 자리인데 소셜 코딩 개발자들 연대하고 계신 분들에서도 했던 얘기가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갖는 게 이제 미래 일자리거든요. 국민연금은 잘 모르겠고 미래 일자리는 왜 관심을 갖냐면 뭐 일자리의 종말 뭐 이런 일의 종말 요즘에 자동화 AI 자동화되면 사람들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없어지면 국민연금도 사라지겠네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 나중에 연금도 못 받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될 텐데 그런 현실은 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 최근의 연구였습니다. 오히려 그 안전한 일자리가 없는 그 안정된 일자리가 없는 무한한 그런 그 플랫폼 노동 형태 플랫폼을 매개한 혹은 플랫폼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 요새 많이 얘기하는 그 저 뭐 배달 노동도 기본적으로 협의의 노동이 이제 배달 노동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그 배달 노동의 전체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플랫폼을 매개해서 그 왜 우리가 웹툰도 제작하고 네이버에서 뭐 그런 노동까지 다 치면 한 2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매개해서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 22만 명이면 지금 한 7.5% 정도 전체 노동 인구의 한 8%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그게 광의의 지금 플랫폼 노동 형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동 형태는 8%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매개한 노동 형태들이 최근에 비대면 상황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일자리도 잃고 실직하는 사람도 많고 해고도 당하고 파산하는 사람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배달 노동이나 이제 플랫폼 매개된 형태의 노동 유형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것의 정확한 추산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여왔고 공유 경제의 특히 우버 같은 경우가 만들어진 이유도 미국의 경기 침체 속에서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면서 그 경제가 활성화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자본주의 국면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안정된 일자리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제 연금 받고 이렇게 안정된 일자리의 그런 어떤 형태의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플랫폼 매개한 그런 단기 일자리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해보고 그리고 어제 했던 얘기 중에 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플랫폼 노동의 형태를 좀 더 이제 아까 22만 명 정도로 봤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플랫폼을 매개한 데이터 활동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플랫폼에 의해서 전유되잖아요. 다 포획되는 방식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뭐 12시간 열심히 찍어서 30분짜리 편집 하고 그 올려서 구독자 수 늘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저는 적극적인 데이터 활동이자 플랫폼 안으로 편입되는 형태의 이제 노동 가치화 기제 안으로 들어가면 노동이 되겠죠. 그런
플랫폼 노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누구나 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소소하게는 댓글 달고 뭐 다양한 형태의 글 퍼나르고 이런 방식의 이제 데이터 활동들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노동화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데이터 노동자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일 수도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22만 명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극소의 어떤 핵심적인 지금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플랫폼 노동일 뿐이지 비급여의 무급의 일상적인 데이터 활동들을 하고 있는 노동들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보상 시스템들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게 앞으로 좀 더 플랫폼의 국면들이 확장되는 플랫폼 자본주의가 될 때 플랫폼 경제 단계에서 넘어서 그럴 때는 사실은 플랫폼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연금의 방식이나 뭐 요즘에 기본소득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국가 보상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단계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요구하는 시점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국민연금과 기본소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퇴직 후 받는 것인데 기본소득은 사실은 현재 활동하면서 받는 형태의 기본소득이겠죠.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들은 이제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국민연금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 국면들이 오면 오히려 이제 그런 기술의 허드렛 일들을 인공지능이나 이런 허드렛 일들을 하는 형태의 노동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확대 재생산될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 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 자율주행차가 사실은 플랫폼화되잖아요. 플랫폼화되고 그것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국면이 될 텐데 100% 그렇게 가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그 우연적인 상황들 예측 돌발 변수들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그 전체를 구조화하지 않는 주행차가 없나? 어디 있어? 1층에 있어? 네. 예.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뭐 작은 것의 어떤 산에 대해서도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작고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 스코프가 굉장히 협소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직관이나 판단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죠.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야만 거의 인간에 가까운 지능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기술 개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간과 지능기계가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능기계가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는 100%의 그 과정까지 가는 과정에는 인간의 옆에서의 보조 역할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사실은 인간이 항상 옆에 앉아 있어야만 되는 아니면 뭐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하던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운전자가 존재로 가는 그런 방식을 고려해 본다면 미래 일자리는 질 나쁜 일자리의 양산과 그런 플랫폼 노동의 보편화된 형식으로 미래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두서없지만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이화영님 자리에 계시면 제가 마이크를 닫아놨습니다. 지금 이화영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여에서 아마 문화예술 공간에 관여하고 계신 분 같은데요. 사람의 어떤 이야기, 지역 고유 문화가 예술로 재편성되어 가는 것이 커먼스 활동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생님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지금 읽지를 못했었는데 이거는. 말씀만 듣고 정확하게 이런 커먼즈에 가까운 개념 같은데요. 예술 영역에서 문화 커먼즈의 활동과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 뭐 커먼즈라는 용어 자체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예술을 통해서 어떤 다른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여러 그 사람 간의 관계들, 호혜적 관계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당연히 저는 커먼즈라고 보고, 말씀하신 얘기를 꼼꼼하게 제가 읽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 형식 속에서 예, 논의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재미있는 게 뉴미디어 기술과 대장간 기술의 접목. 하이테크와 로우테크가 사실은 잘 합쳐지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사유가 돼야 되겠죠. 그 특히나 이제 키오스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키오스크 요새 그 시니어 그 연장자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애로를 겪고 있고, 사실 이게 청년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청년 관련된 기술, 우리 사회 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보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 문제들 많이 지적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지점에서 보면 과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기술의 디자인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장간 기술과 뉴미디어 기술의 접목, 아주 허황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그 경계 자체를 우리가 뛰어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싶거든요. 네. 키오스크도 왜 연장자들한테 쉽게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못하는가, 이 사회가 그것에 왜 관대하지 못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양한 형식 실험들, 기술과 관련해서 형식 실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싶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디지털로 환원되는 것이 힙하고 가장 현재적이다라고 보는 그런 사유 자체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최신 기종들을 우리에게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자본주의의 어떤 소비 문화, 그리고 오래되고 묵은 것들은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좀비 미디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쓸모가 있는데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버려야 또 우리가 또 소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쓸 가치가 있는데 책상 서랍 속에서 나를 좀 써달라고 외치는 좀비처럼, 그래 좀비 미디어라는 개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그 폐기 문화에 익숙해 있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하거나 이렇게 낮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덕목이고 커먼즈와 관련해서 보면 중요한 가치 기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체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네. 커먼즈 감별사가 제가 아니어서.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그 혜연님이 해주셨는데, 혜연님 자리에 계세요? 자원 공동체가 중심이 된 생태 커먼즈의 구상이 여전히 떠 있는 느낌이다. 왜 그런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조정환 선생님도 답변을 잘 해주시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맥락이 이런 맥락 아닐까요? 그러니까 공통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갈무리 출판사에서도 쓰는 것처럼, 이제까지 공통장 혹은 그 공유지의 개념들이 그 자원 그 자체의 유지나 관리나 이런 측면에 굉장히 집중돼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커먼즈의 개념도 그렇고 커먼즈의 어떤 활동 반경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보호받고, 제가 퍼블릭
도메인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수세적인 방식의 운동, 보호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산림 공동체, 어로 공동체, 뭐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보호, 그 자원 자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형식이 된 것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공통장이 강조하는 것처럼 그 속에서의 자원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조직, 그것의 운영 규칙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국가나 기업이나 등등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개입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가치들을 외부로 어떻게 연결 또 비슷한 관점들을 호혜적 관점들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큰 의미에서의 사회적인 전체적인 사회 그 한 사회 내에서 그 공통장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좋은 어떤 그런 힘들을 사회 전체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힘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기존의 자원 공동체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자원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딴 섬처럼 독립된 섬처럼 존재한 느낌으로 남아 있고 비자본주의적 자원 공동체 마냥 굉장히 국가에 또한 의존적이고 뭐 이런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공통장이라는 것은 일단은 비물질 영역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람들 간의 어떤 그 안에서의 규칙이나 어떤 의무나 책임들이 작동하는 방식들에 대한 논의들, 조직과 관련된 논의들, 커머닝한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논의까지도 포함해야 될 것이고 그 커먼즈 바깥와의 관계성, 아까 사회적 가치화하는 부분들 그 커먼즈 그 자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좀 더 밖으로 호혜적 가치로 밖으로 더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이 공통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더 중요한 의미로서 부각되기 때문에 자원 그 자체보다는 그래서 혜연 선생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아마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물질을 넘어서 비물질을 소유를 넘어서 접근을 또 자원을 네. 넘어서 관계를 이렇게 공통장의 관심사 속으로 가져 들어와야 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문 윤인선님 질문이신데요. 질문이 굉장히 너무 큰 느낌이 드는데 혹시 이 질문에도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 요거는 제가 예전서부터 좀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큰 얘기지만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또 그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상 왜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게 하나 있는데 슬라이드 중에 얘기를 안 한 게 뭐 다 거의 대부분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보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기술과 관련해서 중요한 방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제가 4부에서 이제 시작인 논인데 그 자연생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기술의 위상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 기존의 그런 그 근대주의적인 발상 속에서 기술을 계속해서 성장의 동력으로 끌고만 가려고 하는 성장주의적 발전주의적 전망 그런 전망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좀 더 생태 그 한 목적적인 방식으로 기술들을 끌고 갈 것인지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의 정책 대안에서 그린 뉴딜 안에서 상호 모순적인 실제적으로는 탈탄소 전환을 한다는데 오히려 환경 비즈니스적이고 그린 워싱적인 그런 그 반생태적인 그런 형태의 국가 플랜이나 정책 플랜이 만들어져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다 솎아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술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생태에 대한 전망은
곧 기술의 전망의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친생태적인 방식의 기술에 대한 플랜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하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린 뉴딜 안에서도 기술이 상호 모순적인 관계 안에서 버무려져 있고 한쪽 축이 한국판 뉴딜의 다른 축이 디지털 뉴딜이잖아요. 디지털 뉴딜이 이 그린 뉴딜하고도 반생태적인 그런 플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든 국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모순적인 그런 그 기술의 지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사실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죠. 네, 한국판 뉴딜은 사실 하지 않겠다라는 그린 뉴딜의 측면에서 보면 뭐 디지털 뉴딜은 원래대로 디지털 뉴딜이 주요 목적이 한국판 뉴딜이었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정확한 기술의 위상, 그 생태적인 측면에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입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뭐 사회생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연대와 결속, 사람들 간의 공통감각을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뭐 기술 폭식 사회라고 얼마 전에 묘사하기도 했지만 비대면 상황이나 지금의 코로나 충격의 위기들의 탈출구를 손에 잡히는 기술에 거의 매달리는 측면들이 굉장히 크다. 그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감을 표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지금 뭐 맥락 속에서 보시면 제 책이나 아니면 오늘의 논의 속에서 보시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나 타자나 그리고 그 기본적인 필수 노동자들을 다치게 하는 방식들로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식들로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 연대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들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런 알고리즘의 무자비성들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뭐 법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인 장치들 그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노동자 스스로도 그런 커먼즈적 가치에 입각해서 다른 어떤 호혜적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플랫폼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죠. 피지털 연대감들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비대면 자동화 사회에 입각해서 막 몰아쳐가잖아요. 이 몰아쳐가는 그런 기술의 플랜, 디자인, 설계 이건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싶고 적어도 유럽 사회 하다못해 전기자동차만 하더라도 노사정민이 모여서 합의하는 테이블들을 독일은 갖고 있다. 연방회의 국가의 그 탑의 그 정책 단위에서도 금속노조의 노조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 아주 조그만 데서도 노조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특정의 기술의 결정이나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항상 논의 테이블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들을 위아래 모두가 다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부분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사실은 기술의 방향과 그것을 결정하는데 시민사회 혹은 시민들이 시민 다중들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그런 그 없는 속에서 많은 부분 시민의 희생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까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데이터들이 지금 데이터 3법 작년에 초반에 통과되고 나서 그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졌거든요. 데이터 예전에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이라는 중간 그게 있었고 어느 정도 이 밸런스를 운동장의 밸런스를 지켜주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인지 이 활용론에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런 게 플랫폼 질서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미래지향적인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국가의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어하거나 혹은 어떤 그 사전의 논의를 통해서 기술의 어떤 사회적 도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민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겠죠.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술들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이런 합의적인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필요하고 시민이 그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설계나 디자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기술 인프라의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적어도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지점에서의 개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아, 제가 실수로 하나를 빼먹고 넘어갔는데요. 그 이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데 손보미님 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지원 세미나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손보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질문이 제가 이렇게 지금 채팅창에 올라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 발표하실 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더 뭔가 답변은 안 해주셔도 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이제 PPT 자료 만들어주셔서 발표해 주실 때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본 지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피지털의 양상을 네거티브한 측면이랑 포지티브한 측면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뒤에 네거티브한 측면을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모아온 이미지들이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포지티브한 측면의 이미지들은 전반적으로 좀 색깔도 약간 이렇게 모노톤에 빛이 되게 절제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좀 사용돼 있고 그 포지티브한 양상에서는 막 완전 발광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제가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그 지점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관련해서 강연자님께서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이미 들어서 내 얘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색감을 그렇게 찾아내신 게 참 예술가신가요? 그 예술 실천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여기서 뭐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렇네요. 네. 그 네. 어쨌거나 제가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이제 등가적인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례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변화되어 있고 진짜 꼽아야지 이렇게 눈을 씻고 찾아봐야 볼 수 있는 예, 뭐 요즘에 저기 메타버스에 있어서 어떤 대안적 가능성 같은 것들 얘기하는데 이제 초기 국면이고 이제 비유적 개념으로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메타포처럼 쓰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집어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뭐 사회적 연대나 공감이나 뭐 공통감각을 키우는 그런 타자에 대한 공통감각을 키우는 방식, 역사적인 어떤 과거의 것들과 공감하는 방식들을 뭐 이렇게 깨우는 그런 기술의 매개 역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네거티브라고 한 것은 굉장히 도도한 지금의 현실에 우리의 의식까지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의식까지도 다 의식과 뭔가 뭐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피지털의 양상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훨씬 더 우세한 주도력을 갖고 있고 그 주도력을 어떻게 뺏어올 것인가의 부분들 아니면 적어도 동등한 그런 다른 가치들 피지털의 양상과 관련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가치들을 확산시킬 수 있을지 대체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흐름들을 막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좀 예,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손보미님은 그 아동문화 창작하고 이미지 작업을 하면서 독립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에 민감하실 수 있습니다. 아, 또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실 수 있겠다. 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걸 또 볼 수 있겠다는 생각.
네, 그다음에 이민환님 자리에 계세요? 네, 있습니다.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 지금 운전 중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쓴 걸로 그냥 대신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문명자, 소외자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고, 남녀노소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뭐 기술 인권 사회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또 보강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아,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 사회라든가 우리가 당면하게 될 사회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 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인간을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하자는 건데 소외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술 발달로 예전에 문맹자처럼 같이 살고 있는데 다른 세상을 사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발달된 기술이라면 같이 노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조정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민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조정환 선생님 말씀하셨던 이제 기술 인권 사회의 부분도 그렇고 아까 그 왜 키오스크 사례 얘기 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아까 대장간 기술과 하이테크 기술이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하신다는 질문 주신 분도 계셨지만 사실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민환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내용하고도 또 연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맹자라는 게 여기서 이제 재밌게도 소외자라고 쓰셨어요. 아 문맹자 플러스 소외자 혹은 뭐 문맹자 소외자 이렇게 쓰신 개념 같은데 문맹자가 이제 그 키오스크 못 쓰시는 그 노년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멀티태스킹에 능하나 기술의 설계나 그 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능력 성찰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저는 문맹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문맹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생애사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 이전 기술에 거기에 더 친숙해서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현재 기술을 쓰고 있으나 그 기술의 원리나 설계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니까 쓰기는 잘 쓰는데 다룰 줄은 굉장히 잘 아는데 기술의 원리나 그 기술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도 저는 문맹이라고 보고 싶고 그 소외나 문맹은 사실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맹이나 소외를 조장한다라고 보고 그래야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기술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 자체를 읽지 못하는 것이 암흑상자화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이롭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면에서 알고리즘도 사실은 암흑상자화하잖아요. 이게 기업 비밀화하고 노동자들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자 하지만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기술이 우리가 이제 배터리 하나 못 깔게 되고 몸이 점점 퇴화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원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고칠 권리라든지 뭐 이런 용도 변경이라든지 여기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비판적인 기술 감각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제도 교육 안에서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이제까지 이제 제도 교육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코딩 교육이라는 것이 이와 상관없이 기업 기술을 얼마 그 사회 나갈 때 그것을 완전히 이제 체득해서 코딩 기술만을 그러니까 기능적 기술만을 연마해서 쓸모가 있는 기업에 쓸모가 있는 인재형으로 기르는 것이 이제 코딩 교육이었고 그것을 초등학생부터 이제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그것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맹자나 소외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이런 새로운 형태의 기술 감각, 비판적 기술 감각
단순히 멀티태스킹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뜯어보고 열어보고 체득하면서 그 기술을 둘러싼 환경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기술이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수행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길러내는 것. 이게 뭐 기술 문해력 리터러시의 영역일 수도 있고요. 시민들의 비판적 기술 감각을 키우는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회에 가치화하려고 하는 것이 시빅 해킹인 거죠. 시민들이 기술을 매개해서 기술로 민주주의의 어떤 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시빅 해킹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리빙랩도 그 중에 하나지만 거기에 그 비판도 있습니다. 비판도 있는데 한계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관성화된 방식으로 기술을 소비만 하고 향유만 하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놀이 참여라는 것이 놀이 방식의 그런 기술의 활용 방식이 아니고 그로부터 사안을 읽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읽고 자본주의 어떤 질서들을 읽는 방식 그런 그 비판적 교육들이 필요하고 그 교육은 단순히 머리에 집어넣는 방식이 아니고 수행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에서 같이 결합돼 있죠. 뇌활동과 손의 활동들이 같이 결합된 방식의 비판적 기술 감각의 배양 이런 것들이 뭐 비제도적 방식이 됐던 아니면 제도 안에 정착시킬 수 있으면 정착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 감각을 키워야 하고 그것이 이제 이민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남녀노소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호혜적 기술의 상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네, 질문 갖다 놓고 고맙습니다. 정재룡님 자리에 계신가요? 자리에 안 계신가요? 네, 정재룡님의 질문은 이광석 읽어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제가 그 전달을... 네, 잠깐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 실천이 제가 그냥 요약을 할까요? 기술 실천이 합리적 소비 행위 정도로 제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 뭐 기껏해야 지금 기술과 관련해서 보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덕적 소비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이신 네. 거거든요. 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런데 그 가능 그 내가 얘기하는 제 저자가 제 이 제가 얘기하는 방식에서 그 해법들을 찾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조 선생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커먼즈가 자본주의 구도 속에서 또 다른 도덕적 소비의 한 항으로 소급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 이런 말씀을.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저는 사실은 기술 실천과 관련해서 오늘 뭐 많은 말씀들 드렸는데 그 안에 또 해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재룡 선생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따릉이 갑자기 그 따릉이 생각이 또 났는데 이게 적절한 뭐 해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인지 모르겠어요. 말씀드리는 게. 근데 뭐 따릉이를 기술체라고 한번 보고 자원이라고 물질 자원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따릉이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공해도 줄이고 매연도 줄이면서 뭐 이렇게 해서 운영을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하겠다라고 따릉이 사업을 한 거죠. 잘 되고 있죠. 성공했는데 매년 이제 뭐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지금 현 그 서울시장이 따릉이 예산을 줄이겠다고 해서 국민들인데 또 시민들이 반발해서 뭐 그냥 또 가능 지금처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따릉이가 사실은 자기 자전거가 아니죠.
일종의 이제 서울시의 자산이죠. 서울시 자산으로 거기에 예산으로 운영되는 자원이죠. 그 따릉이 자원이 일종의 이제 공유지죠. 공통재죠. 그 공통재인데 그 공통재가 공통재에서 그냥 머물고 사실은 아까 공통장이 되려면 사실은 거기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릉이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따릉이를 타는 것밖에 없어요. 앱 깔고.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문제들 따릉이가 부서지거나 따릉이가 방치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서울시에서 시민들에 대한 일종의 기업들이 하듯이 고객 서비스 형태로 대시민 서비스를 하면서 예산들을 집어넣고 있죠. 이게 제대로 된 따릉이가 공통장이 되려면 우리 예전에도 그런 얘기 이제 제가 서울시 공유도시 모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따릉이가 선진 사례라고 해서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이런 그 커먼즈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했던 얘기인데 제대로 된 따릉이라면 시민들이 실제 그것들을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일종의 그런 그 자전차 포 같은 데 있죠. 그 수리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서 직접 고치기도 하고 그것들을 관리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시스템 공유제를 어떻게 공통제를 좀 더 시민들이 그런 어떤 그 원래 가졌던 따릉이를 도입하고자 했던 목적들을 인지하면서도 그 공통제를 잘 가꾸고자 하는 그런 개입 시민들의 개입들이 이 따릉이와 결합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일종의 우리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공공 모델 시민 대민 서비스 모델로 따릉이를 봤기 때문에 마치 공통제인 것처럼 얘기는 되고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뭐 합리적 소비 행위하고 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정도에서 따릉이를 접근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소비 영역에서도 합리적 소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이제 공공 모델에서는 따릉이가 이제 그렇게까지밖에 사유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따릉이를 만약에 좀 더 대안적인 모델, 커먼즈적인 대안적 모델로 만약에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시민 개입의 방식들을 실제 고칠 수도 있고 그것들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시민의 역할까지도 타진해보는 그런 구성적인 그런 방식에 있어서의 논의들이 이 따릉이의 개입이 됐을 때 실제 그것이 기술 실천일 수 있고 친환경 실천이 되는 그런 계기성들을 마련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연결고리들 다른 형태의 또 운동들이 또 거기로부터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점에서 커먼즈적인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될 수가 있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항상 관성적으로 이거는 기업의 역할이야. 이거는 공공의 역할이야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들 혹은 소비하게 만드는 방식들을 뛰어넘는 것을 커먼즈라는 가치, 시민이 주체가 돼서 그들 스스로 자원에 대한 어떤 운영 원칙을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 구성주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게 독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정재룡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합리적 소비학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공공 모델과 관련해서 보면 그런 커먼즈적인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 보면 따릉이가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 따릉이는 굉장히 제한적 모델이고 그로부터 커먼즈적 가치를 읽기는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공유도시 서울의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런 어떤 철학이나 그런 커먼즈적인 가치 개입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고 그 점에서 유효 커먼즈적인 그런 관점 자체가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 여전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사전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지금 하나의 질문 정도만 받고 우리가 맞춰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연님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네, 안 계시면은 현장에서
꼭 오늘 질문을 해야만 속이 풀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만약 안 계시면 오지원님 질문을 답하는 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자리에 네. 계신 분 중에서 예. 그 아니 지금 저기 채팅창에 네. 하종욱 선생님이 엄청나게 질문을 뭘 많이 하셨어요. 아 근데 제가 읽어 보니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선생님 아, 예, 예. 강의에 그럼... 대한 이게 좀 뭔가 리스판스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거죠. 하종욱님 어떻습니까? 예예 예. 예. 그때 코멘트라서 꼭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질문하실 분, 오늘 이거 질문 안 하면 잠을 못 자겠다라고 생각되는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면은 오지현님이 질문하신 탄소 중립정책 가속화해야 될지 속도 조절을 해야 될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아직까지는 그런 그 뭐 생태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4부에서 논의를 또 했었고 그 지점에서 본다면 오지은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탄소 중립 정책 가속화해야 할지 속도 조절해야 될지 가속화가 맞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타임 테이블은 있는 것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책 결정자들 국가 지도자들이 상당히 이 미적미적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그 지점이 이 여러 뭐 논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막는 논의들도 있죠. 니네들은 이미 다 이제 그렇게 선진국들은 그렇게 해서 탄소 기반에서 성장을 이뤄놓고 이제 인도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을 했던 케이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금 더 이제 키워보려고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탄소 기반형 그런 경제 체제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이냐 뭐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뭐 논의 속에서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보면 저는 탄소 중립 정책을 가속화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싶고 지금의 저는 그래도 일정 부분 그 지금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변종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또 창궐할 것이고 바이러스 국면 이후에 어떤 새로운 생태 기반형 그런 지구 자본주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시급하게 지금의 현실을 반성하고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점점점 비극적인 그 좀 비관적인 이번에 아프리카에 또 변종이 생긴다는 걸 얘기를 듣고 더 비관적인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루빨리 이런 지금 말씀하신 가속화라는 부분 정해진 플랜 안에서 타임테이블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다양한 형태의 뭐 요새 ESG 논의라든지 그린워싱이라든지 그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 차기 정부의 후보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많은 부분들 그런 성장의 동력으로서 환경 이슈들을 활용하려고만 하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들을 하지 않고 있죠. 그건 뭐 전 지구적 차원이나 일국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들은 이제 제가 답할 수 있는 기술관대 문제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대안적 실천과 관련된 공부나 논의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좀 개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환경운동가들은 환경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술 얘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어 있고 그쪽 부분들을 잘 모르시니까 얘기들을 안 한단 말이죠. 이제 그 환경과 기술이 접붙는 그 지형에 대한 논의들을 누군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힘 닿는 한에 있어서 좀 더욱더 현장과 긴밀하게 공부하면서 그렇게 좀 얘기들을 좀 해나갈까 싶습니다. 예. 네.
마시려고 하니까 질문이 그 오형경님의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왔고요. 조금 전에 그 미선님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미 저 메시지가 올라왔다가 사라졌는데 이 두 분의 말씀은 좀 듣고 선생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미선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를 지금 꺼놨습니다. 네. 제가 피지컬 커먼스의 내용은 잘 모르지만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요. 선생님 피지컬 커먼스라는 책을 쓰실 때 코비드 상황이 개입된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배제된 상황에서도 피지컬 커먼스라는 개념이 활성화되는 건가요? 마이크, 예. 그러면 예, 그것이 개입되기 전에 논의들이고 아까 그 제가 이제 책의 제 의식의 흐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런 국면과 관련한 지금 코로나 국면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변수로서 없었죠. 이제 그 지점에서 책이 기획이 됐었고 뭐 마지막 이제 4부와 관련된 얘기. 의식의 흐름에서 마지막 줌아웃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비드19가 굉장히 영향을 줬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점에서 이제 피지털이라는 국면 자체는 일종의 이제 가속화된 지점이라고 좀 코비드19로 인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코비드가 굉장히 심해지고 이게 일반화되니까 굉장히 그 적극적인 그 요소로서 가입이 돼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영경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제가 읽었습니다. 그 미선 선생님한테는 제가 답을 그냥 제대로 못 드렸는데 시간이 그냥 저도 지치고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냥 가름을 그냥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 하나의 일종의 이제 역사적 계기성이 된 거죠. 코로나19가 계기성이 되고 피지털의 국면들은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더 가속화하는 국면으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제 커먼즈적인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뭐 그런 입장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영경 선생님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노동자들의 수익과 안전한 노동의 이제 부분들도 있는데 실제 이제 노동자성에 대한 논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성조차도 인정을 못 받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는 굉장히 다층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먹고사니즘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플랫폼이 야기하는 문제는 사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노동자로서의 지위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개인사업자화 해버리잖아요. 계약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지금까지 끌어왔고 그런 지점에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영리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플랫폼은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당시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인데 특히 기술적인 고도화된 기술을 장치 내부에 끌어들여서 노동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방식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노동자라고 내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알고리즘 질서에 의해서 노동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어떤 거부를 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기술 의존형 노동 형태, 서비스 노동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지점에서 단순한 수입이나 임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노동자성의 인정서부터 노동 통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개입돼 있고 실제 건당 노동 그러니까 건당으로 노동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건당 시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전체적인 우리가 보면 노동시간이라고 하면 뭐 8시간에서 12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월급으로 계산하거나 정규직인 경우는 뭐 그렇게 계산을 하죠. 그 중간에 화장실을 갔다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노동 형태는 모든 것이 시간으로 분절화되어 있고 건당으로 분절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접속해서 접속 끝나는 로그인 돼서 로그아웃 되는 그런 순간에 계산되는 그런 시간성의 계측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임금이나 적절한 보상 수입의 문제를 전부 다 무의화시켜버리는 그런 노동 수행성에 대한 보상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적어도 매개한 노동의 형태들은 과거와 다르게 분절되고 모든 위험들이 그 노동 자신에게 부과되는 방식 그 산재보험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런 식의 노동들이 위태로운 노동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나 이를 어떻게 기존의 노동기본권 안에서 포괄하는 구조로 갈 것인지 문제들은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쉽지 않지만 그에 대한 부분의 개입 노동을 하는 이유도 가장 인권의 유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플랫폼 노동 영역 다층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공통적인 것을 찾기가 어려운 영역이죠. 또 왜냐하면 노동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플랫폼 안에서 지금 주어지는 노동 형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누가 노동을 수행하는지 다 파편화되어 있고 이제 그런 지점에서 과거의 그런 노동 연대나 이런 것들을 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히 임금이나 이런 문제로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분배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노조나 이런 대안적인 방식의 아까 그 경영 구조나 책임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서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연 다음에 갈무리 출판사에서 준비한 그 출판 기념 강연은 마크스 레디크의 그 대서양의 모법자에 대한 화상 강연입니다. 그 E.P. 톰슨에 이어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그 라인보우와 더불어서 아주 열성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 저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음번 강의 주제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민주적 힘이라고 하는 주제이고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게 됩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광 선생님 굉장히 뭐 3시간에 가깝게 열정적인 강연과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그 생태 커먼스를 비롯한 그런 대안적 문제에 집중해서 저술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오늘 지쳤겠지만은 못다 한 얘기 한 뭐 10초나 20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그 생태 커먼스 관련해서 조정환 선생님 격려해 주신 거 되게 감사하고 이런 그 뭐 조정환 선생님은 예전에도 같이 하는 자리가 항상 있었지만 오늘 사회를 이렇게 또 영광스럽게 사회까지 맡아 주시고 대학 시절에 조정환 선생님 책을 보면서 컸던 그런 키드로서 뭐 상당히 저는 감개무량하고요. 이런 시절이 또 올 수도 있구나.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 상황이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년에 사실은 제가 그 경향신문 칼럼이 많이 쓴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 기술 사회 경향에 대해서 조금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디지털의 배신에 이어서 교양서 작업을 처음 한 게 이제 디지털의 배신이었고 그게 반응이 워낙 좋아서 2탄을 좀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논의들, 뭐 다양하게 최근에 논의되는 것들, 좀 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해서
일반 그 시민들이 쉽게 조금 접할 수 있게, 뭐 여전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술의 문제는 좀 그런 책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좀 내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선생님 외에 이 자리에 참가하셔가지고 귀한 질문들을 던져주신 분들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중간에 부득이하게 나가신 분들도 물론 그럽니다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8분이 신청하셨는데 한 1원 분 정도가 대략 참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끝까지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광석 선생님의 피스틀 크먼즈 출판 기념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